그럼 이제 전환을 평행하는 때까지 어쨌든 프레스를 해야 되죠. 이게 1구간이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일단 이제 1구간까지 프레스를 함에 있어서 무조건 이 상완의 전환이 아니죠. 상완이 평행할 때까지 프레스를 하는 걸 1구간이라고 이제 아까 정의했죠. 이 상완이 평행할 때까지 무조건 캐티맨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보상할 것인가? 이때 들어간 테크닉 바로 몸통 기울이기. 몸통 기울이기 테크닉입니다. 몸통 젖히기가 아니라 몸통 기울이기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몸통을 프레스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번 레포지션이죠? 이번 레포지 프레스할 때 어떻게 몸통이 기울어지는 거죠. 그럼 계속 중심선에 최대한 가까워지면서 프레스를 할수 있게 되고 1번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 1번 할 때도 뭐 오른발 살짝 가고 약간 좌회전 걸려 있어요. 몸통이 약간 움츠러져 있고 여기서 프레스를 할 때도 몸통이 기울어지면서 보이세요? 이번 1번 레포지션 프레스했을 때 2번 레포지션 프레스했을 때도 마찬가지 몸통이 기울어지면서 몸통이 기울어지는 이유는 몸통이 기울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얼마만큼 중심선에 가깝게 캐트배를 위치하게 하면서 프레스를 하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몸통이 기울어지는 것뿐이에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제 몸통 기울어지는데 집중하시면 폼이 아주 엉성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기울이기 테크닉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기울이기. 팀이라고 하죠? 기울이기가. 그죠? 틸팅. 그래서 틸팅 테크닉이라고 제가 이제 정의를 할게요.